안녕하세요. 곰솜도 뜰 수 있는 곰솜 뜨개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파우치, 태블릿 파우치를 준비해봤어요. 자,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죠? 털실을 다른 색으로 배색을 해봤는데요. 제가 뜬 게 모스 스티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겹쳐지는 요 모양이 이 스티치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느낌이 뭔가 바구니를 짠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또 특징은 제가 빼뜨기를 없이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를 돌려보시면 이음이 없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튼튼하게 하고 싶어서 여기 지퍼를 달았어요. 지퍼는 직접 편물에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 털실이 두께가 옆에서 제가 딱 단면 지름으로만 봤을 때 5mm 정도였어요. 엄청 두꺼운 실인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여기에 솜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권장 바늘도 코바늘로 8호에서 10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안감을 넣을 필요가 없이 정말 튼튼하게 노트북, 태블릿을 보호해주는 그런 털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빼볼게요. 이렇게 뺐을 때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도 이렇게 닫히게 했어요.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서 또 제가 수공예품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고요. 또 다른 색깔, 이것도 색깔 배색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여기는 이렇게 단추 지퍼를 달아주어서 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줬고요.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배색을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만든 도안을 기준으로 이 샘플을 기준으로 단수를 설명드릴 거예요. 단색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저처럼 색깔을 여러 가지 넣어서 만드셔도 됩니다. 네. 크기는 좀 더 줄여서 작은 미니 파우치로 만드셔도 되고요. 응용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스 스티치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금방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털실이 굉장히 두꺼운 걸 선택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노트북 파우치, 아이패드 파우치, 태블릿 파우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코스를 잡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13인치 노트북 파우치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인데요. 이렇게 되어 봤을 때 요 정도의 여유 공간, 요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남게 만들었어요. 자, 길이로 재어서 알려드릴게요. 길이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4cm 정도 여유가 남고요. 여기 위에서도 4cm에서 4.5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네, 4.5, 5cm 좀 안 되게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넉넉하게 잡은 이유는 노트북 말고 노트북에 딸리는 뭐 마우스라든가 아니면 충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기에는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여기는 전 튼튼하게 하고 싶어서 지퍼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퍼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바느질로 하면서 이렇게
탄력이 없게 돼요. 여기 밑에서는 이렇게 탄력이 많아서 공간을 활용하기 좋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노트북을 넣었을 때 넣는 위에서의 모양에서는 이렇게 공간의 여유가 이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만든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3인치 노트북을 기준으로 45코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여유 공간 4cm, 4cm. 이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태블릿 PC 노트북의 사이즈 코를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할게요. 이번에 사용하는 실은 허니통통이라는 실이고요. 실은 굉장히 두꺼운 실이에요. 자, 실의 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게 다른 실보다 더 두꺼운데요. 여기 안에 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께가 좀 있는 그런 소품용 실인데요. 제가 다른 핸드폰 가방을 만들었던 모찌, 리틀 모찌 실보다 훨씬 두꺼워요. 이 실의 권장 바늘 호수는 코바늘로 8호에서 10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색상은 인디 핑크, 베이비 핑크, 마젠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네, 다른 샘플로 뜬 파우치의 색상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8호 코바늘, 가위, 돗바늘, 단수링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잠금장치로 지퍼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사용하는 지퍼는 이렇게 지퍼에 금속이 들어가 있는 지퍼를 선택했어요. 네, 이렇게 지퍼에 금속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따로 재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치수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13인치 노트북이기 때문에 노트북 파우치를 만들어서 35cm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가위로 재단하기 쉬운 이런 지퍼는 좀 넉넉하게 사셔서 길이를 맞춰서 잘라서 재단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퍼를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네, 실을, 꼬리실을 남기고 잡아주고요. 8호 코바늘로 가운데에, 실 가운데에 넣고 바늘을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실을 잡고 고리를 잡아서 실을 갖고 온 다음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그리고 사슬을 만드는데요. 사슬은 45개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5개의 사슬을 떴고요. 이제 1단을 뜰 건데요. 1단이 되는 기둥 사슬 하나를 세우고요. 저희는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개씩 뜰 겁니다. 자, 기둥 코는 뜨지 않는 코예요. 이 코를 제외한 첫 번째 코에다가 요 V 모양에다가 찔러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 끌고 와서 두 개가 걸리면 여기서 다시 실을 잡아당겨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이게 첫 번째 코예요. 이 짧은뜨기에는 첫 번째 코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코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뜨겠습니다. 짧은뜨기, 바늘 넣어서 실 걸리면 두 개, 이걸 잡아당겨서 짧은뜨기.
실 걸고 와서 짧은뜨기. 실 걸고 와서 두 개. 그래서 짧은뜨기. 네. 이 부분을 쭉 돌아가면서 코마다 짧은뜨기를 할게요. 네. 여기 부분. 끝나는 부분까지 왔어요. 여기가 매듭이 되니까 여긴 아니고, 여기 전 코. 여기를 짧은뜨기를 뜨면은 이총 개수는 45개가 되어야 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원통형으로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한 번씩 더 돌아가면서 요 사슬에다가 뜰 거예요. 자, 마지막 코에 한번더 짧은뜨기를 뜨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뜬 후에 자, 여기는 나머지 V코 부분, 여기 구멍구멍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여기 구멍에다가 바늘 넣고, 자, 요렇게 꼬리실을 위에 올려주세요. 바늘 위에 올리고, 여기를 같이 잡아서 요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뜨면은 저희가 나중에 실을 숨기는 작업을 안 해도 돼요. 네.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볼때 여기 부분에 매듭이 있어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꼬리실을 한번 이렇게 좀 잡아당겨주면은, 네. 쏙 숨어서 평평해지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계속 숨기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또, 나머지 45개를 쭉 떠주세요. 쭉 떠볼게요. 네,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코까지 와서 마지막 코. 이렇게 뜨면은 여기 총 개수를 세었을 때 90개가 나오면 코스를 정확히 뜨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코, 여기 체크한 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기둥 코를 세웠어요. 자, 여기에다가 첫 번째 코에다가 마커를 빼고, 여기에 빼뜨기를 떠서, 네. 이렇게 하면 빼뜨기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단을 뜨겠습니다. 2단은 기둥코 하나를 세우고, 자, 우리가 첫 번째, 여기 빼뜨기를 한요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다시 또 떠주세요. 그러고 첫 번째 코니까 표시로 첫 번째 코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사슬을 하나 또 떠주세요. 짧은뜨기 사슬. 요게 패턴이거든요. 네. 이렇게 사슬을 하나 뜨고, 저희가 뜬첫 번째 코, 다음 코는 건너뛰는 거예요. 한번 쉬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다시 떠줍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코는 쉬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게 저희가 뜨는 모스 스티치의 패턴이 돼요. 자, 다시 사슬 하나를 뜨고 한칸 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요렇게 하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 짧은뜨기 모양, 여기 가운데 사슬, 짧은뜨기 모양. 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떠주세요. 여기 돌아가는 부분, 여기에서도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고, 여기는 이렇게 좀 안으로 눌러주고 나서 한칸 비우고, 그 다음 칸. 네, 이렇게 여기도 짧은뜨기를 뜹니다. 짧은뜨기 뜨고, 사슬 하나 뜨고, 한칸 비우고, 다음 칸에 짧은뜨기 뜨고, 사슬 하나 뜨고, 한칸 비우고, 다시 짧은뜨기 뜨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네.
쭉 끝까지 뜨겠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코를 쪘습니다. 마지막 코 짧은뜨기를 뜨고 여기 사슬 한 코를 뜨니까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사슬 하나를 떴고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첫 번째 코, 요건 기둥 코니까 안 하고요. 여기다가 빼뜨기를 떠야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나선형으로 쭉 떠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기둥코가 되는 여기 코에다가 원래는 뜨지 않지만 여기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뜰게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90코가 아니라 91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를 만들고 자, 여기 첫 번째 코는 비워두고요. 그 다음 코가 여기 사슬을 뜬 코예요.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 여기 쭉 벌려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여기 아래 여기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그전에 요 마커는 이렇게 이쪽 바깥쪽으로 넣어서 눕혀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사슬을 하나 뜨고 다시 또 여기 짧은뜨기 떴으니까 이 코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벌려보면 여기 아래 이 사슬 여기 아래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제가 이 마커를 빼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쭉 돌려서 계속 나선형으로 뜨기 때문에 첫 코의 위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첫 코의 위치를 알아서 그러고 나서 실을 바꾸기를 색깔을 바꿀 때실 바꾸기를 하려고 위치를 알아두려고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패턴에 맞춰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자, 모스 스티치를 쭉 계속 돌려서 떠주세요. 저는 이 모스 스티치를 쓸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짧은뜨기만 한 곳, 그리고 여긴 패턴을 뜬 모스 스티치 부분이에요. 짧은뜨기 라인, 그 옆에 가로줄은 사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셀 때는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여기는 하나, 둘, 두 개니까 두 개를 떴고 여기 바닥 부분이 되는 여기 짧은뜨기만 쭉뜬거 해서 3단까지 떤 모습이에요. 3단을 떠가고 있는 거죠. 뒤로 돌려보면 아직 다안 떴으니까 여기는 짧은뜨기, 여기는 모스 스티치 하나, 2단까지 떴고요. 네. 이렇게 저는 이 짧은뜨기 단까지 포함해서 5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5단을 뜨고 왔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까지 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세 볼게요. 여기 밑면이 되는 접었을 때 밑면, 여긴 짧은뜨기 단. 그래서 짧은뜨기 1단, 2단, 3단, 4단, 5단. 5단까지 떴어요. 반대편도 세 보면 동일하게 짧은뜨기 단, 그리고 1단, 2단, 3단, 4단. 1단, 2단, 3단, 4단, 5단. 네, 맞죠? 아까 잘못 썼어요. 1단, 2단, 3단, 4단, 5단.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빙 돌아와서 모두가 5단으로 끝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옆면에서 바꿀 거예요. 시작 코가 있는 쪽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있는 상태, 짧은뜨기로 해서 끝났죠? 여기서 다른 색 실을 갖고 오세요. 다른 색 실, 이렇게 어느 정도 꼬리에 여분을 남겨서 이렇게 잡고요. 요거를 편물 뒤에 붙여서 얘랑 둘이 동시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짧은 뜨개로 끝냈으니까 사슬을 하나 이 실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실을 여기 라인 위에 올려서 잡아당기고, 자, 여기 구멍, 여기 보이시죠? 여기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실을 좀 잡아당기고, 여기도 좀 잡아당기면 이렇게 여기 사슬 하나 생겼고 여기에 짧은뜨기가 생겼어요. 보이시죠? 사슬 하나, 짧은뜨기. 여기 짧은뜨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동일하게 계속 쭉 떠가면 됩니다. 여기 숨겨주는 거는 같이 감아서 숨겨서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5단까지 이 색깔 실로 떠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 바꾼 실은 이제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부분은 가위로 자르고 어느 정도 꼬리를 남겨서 자르고요. 그리고 이거는 돗바늘로 안 보이게 안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가위로 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정도 실에 여분을 남기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 다른 색깔로 5단까지 뜨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5단까지 떴고요. 여기서 이제 실을 바꿔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뒷면에서 짧은뜨기로 끝났고, 여기서 사슬 하나 넣고 짧은뜨기를 뜨려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쪽 저희가 안 보이는 요 옆면에서 색깔이 바꿔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실로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슬 하나를 만들고요. 이렇게 사슬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위에 올려준 후에, 이쪽 면에서 짧은뜨기를 뜨고, 다시 사슬 하나를 올리고, 네. 여기서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옆면에서 실이 바뀌는 게 보이고, 여기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꼬리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네, 실은 좀 잡아당기고 이 옆에도 이쪽 실은 좀 잡아당겨서 네, 느슨해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이어서 계속 떠가면 되는데요. 제가 뜬 모양의 단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첫 번째 단으로, 여기는 다섯 단,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을 떴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색깔로 하나, 둘, 셋, 세 단을 뜨고요. 그 다음에 색깔로 하나, 둘, 두 단을 떴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단 뜨고, 다시 하나, 둘, 두 단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첫 번째 색깔로 다시 돌아와서 쭉 이어서 떴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단을 떴어요. 이거의 길이는 이제 여기 패턴이 끝나고 색깔 배색이 끝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길이를 재면서
넉넉하다 싶을 때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네. 방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 단수에 대한 거는 메모로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머지 색깔까지 해서 쭉 이어서 다 뜨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13단, 여기 부분에 13단을 더 떴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바로 첫 번째 표시 링이 있는 곳까지 옆면으로 쫙 와서 여기 옆에서 봤을 때안 보이게끔 마무리가 되는 여기 라인까지 짧은 두 개를 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끊어주려고 합니다. 자,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길이를 재서 보면은 여기는 27cm. 네, 화면에도 안 잡히는데요. 네, 여기는 27cm까지. 네, 썼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를 남긴 다음에 숨겨줄 수 있게요. 그리고 실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줍니다. 네, 실은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여기 안에도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많이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은 다 똑같이 돗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잘안 보였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끝났을 때이 모양이랑 비슷하게 끝나면 매듭 모양이 잘안 보이게 되니까, 네, 보여드리면 여기 코, 다음 코, 여기 사슬 부분에 바늘을 넣고, 네,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여기 저희가 빼뜨기를 해서 끝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사슬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안쪽에 안 보이게 숨겨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숨기고 나서 이제 남는 실 부분도 다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제 자, 이렇게 지퍼를 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지퍼를 사용할 건데요.
원래 처음에 샘플로 만들었던 지퍼는 플라스틱 지퍼라고 가위로 재단하기 편한 이런 지퍼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번에 금속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튼튼한 지퍼로 해보고 싶어서 이걸로 선택했어요. 네, 할 때는 이렇게 길이를 정확하게 재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얘가 가위로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하나하나 니퍼로 뜯어서 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플라스틱 지퍼처럼 이렇게 하기 좋은 그런 지퍼는요, 길이는 넉넉하게 사셔서 맞게 잘라주시면 돼요. 저도 여기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했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실로 감아서 묶어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남는 부분, 여기를 연결할 때는 이렇게 짧게 짧게 시침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 요렇게 요렇게요. 그래서 지퍼로 요렇게 닫아서 딱 연결을 하게끔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지퍼를 좀 크게 돋보이게 해보고 싶어서 이걸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하기 전에는 우선은 이렇게 안에 넣어서 먼저 여기 부분을 이렇게 서로 끝까지 푸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요. 이거는 시침핀으로 고정을 먼저 해주세요. 가운데 부분부터 시침으로 잡고, 여기 끝에도 시침으로 잡고, 여기도, 여기 부분도 시침으로 잡은 다음에 한번 고정을 해주고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할 거니까 돌려서 제가 산 지퍼의 길이는 35cm예요. 다시 한번 잠갔을 때 모양의 위치를 한번 보고요. 네, 너무 위에 닿지 않게. 뜨게 되면은 울어서 틀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퍼를 달때 네. 중앙에서 그리고 달 때도 여기 밖에 보이는 부분을 짧게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면 크게 있다가 나오게 이렇게 떠는데요. 여기 절대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 실이 두꺼워서 여기 안에까지 뚫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 한 땀을 이렇게 떴으면 여기서 여기 밖에 보이는 실 부분은 작게 뜨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면 저는 여기서 요만큼을 떴죠. 네. 그리고 난 후에 여기는 굉장히 작게. 작게 뜨고 안에서 다시 깊게. 요렇게 해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부분은 여기 요만큼이 돼요. 다시 여기 안은 깊게 들어갔고요. 네. 요렇게 해서 이걸로 바느질을 쭉 해줍니다. 여기서도 다시 작게 한 땀을 뜨고 안에서 깊게 이렇게 반지를 해보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옆부분에도 시침핀을 다시 옮겨서 잘 맞게 잡혀 있는지 한 번씩 더 공간을 봐주세요. 이 끝부분도 최대한 위쪽에 맞춰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네. 이렇게 하면 좀 하기 편하세요.
번만 더. 네, 이러면 여기 끝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고, 끊어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반 정도 했고요. 나머지 반 또 여기서부터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자, 지퍼는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그리고 실에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네, 이렇게 끝나게요. 이제 반대편도 동일하게 중앙에서부터 네, 이제 지퍼도 달았고 여기에 라벨도 맞춰서 달아주었어요. 제가 여기 지퍼를 달 때 이쪽 만나는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밖으로 하나씩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매듭을 지어주었어요. 이렇게 실로 묶어서 만들어주고요. 여기 끝부분은 이렇게 바느질로 최대한 밑까지 다 받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렇게 닫았을 때 이렇게 여기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두 개가 묶여 있어서 이렇게 잠갔을 때도 딱 맞춰서 됩니다. 그리고 네, 남는 부분은 실정리도 해주었고요. 지퍼도 이렇게 완성해서 달았습니다. 플라스틱 지퍼를 달았을 때의 모습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줬어요. 여기 끝에는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닫았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지퍼 모양이 나옵니다. 네,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라벨도 달았고 지퍼도 다 달았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